B550 중에 가장 최상위 모델인 MEG B550 유니파이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일단 내용물을 보시면요. 내용물이 적응이 안 되는데요. 다른 제품에서 보기 힘든 것을 먼저 보자면은 이렇게 이 DIY 지지대를요. 이렇게 해서 그 메인보드를 세울 수 있게 밑에다 이렇게 진짜 요거는 완전 그 하드웨어 매니아를 위한 옵션입니다. 요거는 따로 영상을 하나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M.2, 나사가 따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 RGB 확장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RGB 확장 케이블 같고요. 12V. 자, 와, 유니파이는 스티커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사태 케이블은 딱두 개만 들어가 있네요. 여섯 개 정도 쓸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거 용도를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3핀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제품 뭐 MSI 제품 소개서. 그다음에 보시면요, CD도 있고, 그다음에 MSI 뭐 홈페이지 이제 홍보 프로그램들 있고요. 그다음에 요 케이블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다가 붙여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안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여기 DIY 매뉴얼이 있네요. 여기 보이시는 요거를요, 요런 식으로 설치해가지고 메인보드를 위에다 놔서 하는 구조입니다. CPU 설치할 수 있는 빠른 설치 가이드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뭐 생각보다는 안 두꺼운데 그래도 두꺼운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보니까 한글도 있던데 여기 들어갔나요? PDF 쪽으로는 한글이 들어갔더니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살펴보기 전에 여기 안테나,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하는 안테나가 있고요. 모든 기능이 다 있네. 이제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보면요. 자, 제품을 보시면요. 제가 읽기로는 이게 갓나이크급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히트싱크 보이시죠? 엄청 크게. 여기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조전원 하나만 연결하셔도 되는데 두 개를 연결하시면은 온도도 좀 낮아지고 오버클럭도 더잘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보시면은 M.2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고요. M.2 실드 프로저 이렇게 있어서 열을 막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또 막아줍니다. 그리고요, 메모리가 이게 엄청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5600Hz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오버클럭을 통해서 검증된, 그래서 이제 메모리 좀 수율이 받쳐주긴 해야 되는데 5600까지도 올렸던 그런 오버클럭에 아주 특화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오버클럭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6층 기판, 요 레이어가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층 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보드는 뭐 4층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4층도 뭐 괜찮은 건데 6층 기판을 사용해서 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I Express 4.0을 지원해서 찾을 때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PCI Express 3.0 지금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엄청 무겁네요. 여기도 보조전원이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장치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전원을 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로 해서 전원하고 리셋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LED 끄고 켤 수 있는 요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12V RGB가요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5V Addressable RGB 두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MSI가 넣을 수 있는 모든 그 기능은 다 들어간 제품이에요. SATA 6개 이렇게 껴 있고요. 랜은요, 2.5기가 랜, 그 다음에 와이파이 6, 그다음에 2.5기가 랜도 리얼텍 걸 쓰기 때문에 요새 뭐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리얼텍은 없습니다. 리얼텍 2.5기가 랜을 써서 안전하고요. 와이파이 연결하실 수 있고